자, 바로 이어서 가죠. 저번 시간에 얼음의 형태라는 용언을 손에 넣었죠. 보겠습니다. 이건데 굉장히 강력한 용언입니다. 제가 솔직히 얻는 용언들은 다 쓸만한 거 아니면 안 얻고 있거든요. 당장은 냉개 숨결을 우연히 얻은 거고요. 냉숨도 은근 좋긴 한데, 뭐, 마법을 아예 안 쓰는 전사나 피부몹이나 회복몹 위주로 쓴 전사가 전사끼리 싸울 때 냉기 숨결 한번 먹고 들어가면 약간 이제 리치 싸움할 때 유리하긴 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냉수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아, 냉기 형태를. 냉기 형태가 저는 가장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진정한 용도로 사용할 때 올라가시면은, 이 게임에서는 숙련도를 위주로 레벨업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스승님들이 숙련도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돈을 냈고 알려주는데, 이게 이렇게 배운 다음에 마법을 써서 무력화 시키고, 무력화를 풀린 직후에 일어나는 모션이 끝나기 전에 소매치기라면 100% 훔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많이 훔치는데, 보통 푸스로다, 그리고 사이클론, 그리고 냉기의 형태, 거침없님, 이 푸스로다죠. 세 가지로 보통 쓰는데, 푸스로다 같은 경우에는 대장장이 상인한테, 그러니까 이제, 아, 어디였지 거기? 전사길드! 전사길드에서 쓰다가 가끔 이제 맵 밖으로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용암 뒤쪽으로. 그럼 끼면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침없는 힘은 잘안 쓰고 냉기 형태를 좀 많이 써요. 일어나는 속도 같은 걸 내가 통제할 수가 있으니까. 깨면은 일어나니까. 침밀도가 있으면은 4대까지 버티고, 침밀도가 없어도 내 얼음 깨는 거 정도는 어느 정도 봐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개를 배웠죠. 체력. 변화법은 저는 필수로 생각을 합니다. 변화법은 이쪽에 어디였지? 안정화였나? 마법장. 마법장을 3개 찍으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3개까지 찍어집니다. 일로 가야죠. 일로 흐름을 타고. 숙련도가 올라가면 소비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 번할 수도 있죠. 열심히 해야겠어. 이번 거 배웠고, 이번에는 돌프들한테 배우고 싶기 때문에 올라가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한 번에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도서관을 경유해서 가요. 그래도 오른쪽으로 갔을 때, 예, 일로 돌아가면은 바로 올라갈 수도 있죠.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도 아니군요. 야, 어디냐? 아,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거였나? 스알못. 고위 마법사 지형에서는 이제 리젠되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데, 역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 왼쪽에 있는 공허의 소금이죠. 아까 많이 나오긴 했는데 가격 자체도 이제 300원이라서 비싸고요. 옆에 이제 회복 아이템도 있는데, 이거를 훔치려면은 얘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훔치느냐? 센스 있게 여기다가 뚜껑을 뒀기 때문에 이거를 씌워주면 내가 못 봅니다. 이렇게 갓겜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못 봐요? 못 보죠? 이렇게 갓겜입니다, 이 게임이. 이렇게 킹과 엠퍼러 게임입니다. 아, 다음 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물약 같은 건 기본적으로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훔친 건못 팔아도 나중에 이제 도둑 길드에 가면은 팔 수가 있기 때문에 훔쳐두면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먹으면 안 돼요. 퀘스트 굉장히 귀찮은 거 풀리기 때문에. 하급 화염이라고? 너무 좋은 구주잖아. 야, 거의 왔단데? 필요한 것만 싹 챙겨서 진행을 하면은 훨씬 편리하죠? 대보서 부츠 뭐더라? 와, 전격저항 40%! 어썸. 야! 없습니다, 선생님. 씨앗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팟캐스트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해둬야지 돌프들이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해두는 게 좋아요. 세상에서 마법사 이렇게 쓸모없는 지팡이를 주다니. 도서관. 아, 물이 좋구만 참. 오크제 화살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활이죠. 불붙음이 12 붙어있기 때문에. You are now in the disrupt my now. Do you require assistance? I know what you well you don't even need to add. I said not any I think one of those volumes may have had some 도둑맞은 책 찾아오기. 아, 굉장히 성가신 퀘스트죠. 순수 법사로 하면 굉장히 고전하게 되는 퀘스트입니다. 적들이 다 법사기 때문에 법사 대 법사로 싸우면은 바닐라 법사 플레이어 쪽이 굉장히 불편해요. 아, 단순하게 이제 보호막을 상대가 쓰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만화량이 적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데 법사가 또 적이 여러 명 나오거든요. 거기다 정령들이 뭐 마음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속성마다 잘못 싸우면은 피통사죠. 걸어서 가겠습니다. 마침 7000계단 가는 길이네요. 가자. 아, 너무 좋아 스카이림. 이거지. 얼마나 행복해. 야, 강도 있고 말이야. 요즘 게임들은 그래픽이 너무 번쩍번쩍거려서 화려해지면서 번쩍번쩍거려서 눈 아프기도 하고. 이 적당히 딱 이 색감, 이 색감의 이 퀄리티 이 정도만 나오면 딱 이제 깔끔하게 하는데 너무 스카이림만 해서 그런가? 절로 갈 필요가 없는 일로도 길이 있거든요. 중간에 이제 검치호랑이가 한 마리 있기 때문에 보통 이용을 안 하는 길인데 일로도 가집니다. 굳이 절로 안 가고 여기서도 건너갈 수가 있죠. 근데 검치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가면 보물상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는 것도 좋아요. 이제 보시면은 제 검치호랑이가 있거든요. 보물상자가 있고 저기 보이죠? 검치호랑이의 눈은 지구력 피해. 개, 왜 니가 나오냐? 옆에 네크로맨서가 있는데, 심지어. 하이 엘프? 아, 냉기야. 아, 냉기. 냉기는 분사가 훨씬 센데. 나약한 녀석. 일반 난이도에서 덤비다니. 용기. 아, 별게 다 있네. 야, 뭐. 베란지 어딨냐? 빨리 와라. 가자. 법사에도 재밌겠는데. 여기는 맵이 좀 이제 높은데 저기 있기 때문에. 뭐야? 어, 스키보 나왔어. 원래는 여기 늑대 두 마리 나오는 걸로 안 나오는데 하이엘프 원래는 이제 남봉꾼들이 술 얘기하는 거 벌꿀주 얘기하는 거랑 늑대가 나오는 편인데 하이엘프랑 스키보가 따로 두 번씩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슨 경우냐? 스키버는 관절염 걸리기 때문에 맞으면 안 되죠? 야! 그건 아니지. 그렇지. 아, 나 위에 잡고 싶은데 높이가 안 닿네? 정문으로 가야겠다. 어제 했던 배너사가 재밌었는데 굉장히 수작이었는데 오늘은 스카이림으로 보낸다. 아프지, 요놈아? 그냥 세기만 한 게 아니라고. 아, 거기서 한번 머리를 꺾네, 건방진 녀석. 딱 돼! 이 분사형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한 능력을 먹을 수가 있죠? 아, 되게 좋아요. 약간 되게 특별한 능력입니다. 보통 이제 여러 명 소환이 안 되는 소환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 없이 주변에 있는 모든 시체를 살려버리는 어서만 능력이죠?
야, 아프겠다, 야. 이번엔 컴퓨터처럼 싸운다. 거인 이번에 주표 없이 잡아볼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슬슬. 각 나오겠지. 아, 이거 참. 그렇지. 에본이 대검인데 지금 덤빈단 말이야? 너무 양심 없는걸? 보통 이렇게 불빛이 켜져 있으면은 은신이 잘 걸립니다. 야, 아 잠깐만 너무 움직인다 야. 와 세다 딜. 야 풀렸다. 대화로 해결할 생각 없냐? 없으면 죽어야지. 씨. 밀어. 그렇지. 이제 거인도 씹어먹는 전투력. 네, 아마 나한 방에 죽을 겁니다. 어디서 한놈 나와, 남은 거. 붐! 야, 나루도! 어디 갔어? 두 거는 죽어야지. 어디까지 날라갔음? 잠깐만, 잠깐만. 야, 두 건, 사형수 두건 흔한 거 아니라고. 아, 사형수 두건 있어야 되는데. 비키시고요. 있었구나. 다행이다. 그렇지, 버텨야지, 한 번은. 아니야. 야! 너무 쉽게 날아가는 거 아니냐? 두 2연속은 심했잖아. 어디까지 갔냐? 죽은 거 아니야? 저렇게 강력하십니다. 와, 얄짤 없죠? 덤벼, 내가 상대 준다. 아, 너무 멀다. 아, 왜 이렇게. 초차가 느려. 그렇지. 응, 안 통해. 야, 너 무빙 좀 친다. 꼈냐? 끼면 죽어야 되는데? 야, 오랜만에 활 진짜 많이 쏜다. 아, 완전히 판정 들어간 거냐? 아니지? 살짝 나왔죠? 아이고, 쓰러졌어! 어디서, 이씨! 무릎을 찌르면 죽는 킬모션. 두건 어딨어? 아, 잘했다, 야. 살아있구나. 다행이다. 너의 존재 가치는 두건 이외엔 없어. 잘 기억해두도록. 두 건이 사라지면 너도 죽는 것이다. 여기 아래 곰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을 겁니다. 항상 숨어 있어서. 늑대로 변했네? 아, 랩이 낮아서 그런가 보다. 잘 됐구만? 아, 그걸 도망가는 놈이 어딨니? 이리 와. 아, 자식. 딱 돼. 여기서 적 있는 녀석을 저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꿀이죠? 이제 못 죽여두면 올라가서 죽여야 돼요. 여기쯤에 쏘면은? 안 맞아?
와, 개꿀. 레벨업. 배우고 와야겠다. 아, 왜 이렇게 안 맞냐? 너 멀어서 그런가? 아, 가 죽인다 내가. 아, 딱 서자, 야. 아, 감 좋은 거 보소. 딱 나와봐. 나오면은 죽는 거야. 오, 잠깐만, 나 왜 가죽? 아, 맞다, 양손, 뭐 양손 그거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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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수랑 스왑했어 지금. 그치, 똑똑해. 궁수만 둘 보냈어 지금. 법자다. 야, 체력이 왜 안 뜨냐? 불안하게. 실로 아, 야, 레벨업 해버렸다. 됐어. 해 까짓 거. 들어와. 여기선 인챈트 된 활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야, 두목이 강철이에요. 도와줘! 활놀이 하지 말고 네가 안 도와주면 도움인 내가 뽑는다. 그렇지. 아, 그렇지. 어, 배신한 줄 알았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해놔. 너의 장비는 동료한테 줘야겠다, 야. 많이 내려왔다. 오래 써서 그런지. 저거는 눌러도 잘 안 맞기 때문에 누릅니다. 여기는 됐어. 어, 여긴 됐어. 여기는 올라가는 길을 보고는 됐고. 잡자, 저거. 내가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죠? 퍽을 찍으면은 지팡이로 소환되는 거리 늘어납니다. 5배인가 3배인가 늘어나는 것도. 그럴 필요가 없죠. 이 녀석이 잡아줄 텐데. 왜 눕혀놨어, 물약을? 여기는 뭐 상자도 있고. 야, 이제는 앞에 올라간다. 훌륭하죠? 경험치 보호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오크체 둔기 매직카 흡수 강력한 거. 원래는 여기서 이제 확정으로 여기 위에서 활을 주기 때문에 보통 오르는데. 야, 신성 나왔네. 가끔 전격 나와요, 쓸만하게. 돌아가자. 이번에는 누구한테 배울까? 역시 회복이지. 회복 찍는 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미리 올려두는 게 좋죠. 얼어라. 고맙구요. 야, 아슬아슬하게 안 됐네. 치사한 녀석. 좋은 거 팔고 있나? 똑같구만. 실망이야. 남자는 힐이지. 자일이 자일. 우리 동료 갑판데 헤엄 못 치냐? 머리 길러라 그냥. 가운데만 왜 밀은 거야?
이런 걸 허공락 보러 갈 수가 있죠. 다시 비빔이 올라가지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올라와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법사랑 싸우게 되죠. 이제 보이죠? 뭐야, 뭐랑 싸우길래 저기 갑자기 쫓아가냐? 내가 검토 좀 해봐야겠구만. 뭘 봐? 견습이네? 화염법사는 화염으로 제압해야지. 상대! 화염법사인데 냉기 쓰는 부분이? 아, 얼음법사구나, 얘는. 네, 화염법사는 화염으로 제압한다. 가라! 죽었어? 나약한 녀석. 화염엔 화염이지. 해치워. 단검을 쓸 수밖에 없는 저 나약함. 저 정령은 내거 아닙니다. 저런 이제 필드에서 인카운트되는 정령은 확실하게 확정으로 소금을 주기 때문에 나름 괜찮죠, 뭐. 얘네끼리 싸워도 데미 서로 안 들어가요. 멍청한 놈들. 런! 그렇지! 가자! 야, 이번 거 50분에 컷하면 되나? 근데 베란지 안 오는 거 같다? 야, 잠깐만. 왔구나. 아, 대머리 녀석 왜 늦게 오는 거야? 헷갈리게. 가자. 걔도 한 마리 키워야겠어, 나중에. 아, 움직이지 마. 아, 걸렸잖아, 너 때문에. 밀지 마. 어디서 방패질이야. 건방진 녀석. 올린다. 체력이지. 동상 가져갑니다. 등록해놔야겠어. 아자! 독이다, 이 말이야. 아프지, 요놈아. 어? 아프지, 요놈아. 다음. 나 일로 왜 왔냐? 길이 기억이 안 나. 어디서 죽을라고. 죽어! 소환법사가 소환도 안 해? 그럼 죽어야지. 아, 여기 이거 열어주면은 흡혈귀들 빠져나가서 막 싸우든. 그냥 달콤한 이벤트입니다. 독 발라. 그렇지. 달달. 하나 죽였으니까 가서 싸워. 초보 주제 어디서 간을 봐, 이씨. 그렇지. 이게 이제 언데드를 소생시키는 마법이죠? 저는 모두로 이제 피부 내부에 드로고를 합성시켜서 약간 좀비같이 만드는 거 썼었는데 런타임 무리가 떴기 때문에 걸렀습니다, 이번에. 그렇지. 원래 이제 흡혈 기술이 저 붉은색인데 체력을 흡수하는 거죠? 데미지가 굉장히 낮지만 흡혈병에 걸려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흡혈기는 원래 내가 쓰면 고정인데 플레이어가 쓰면 고정인데 저 데미지가 올라가서 되게 성가셔지는 경우도 있고. 야담이지만 세리나는 약합니다. 왜 약한지 모르겠어. 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애초에?
똑바른 화살 달달하죠? 야, 너 가는 바람에 지금 개판됐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놈이씨 안 와 일로? 아 꼈어. 아, 야 이제 안 와? 여기까지 와버렸네 이 더러운 녀석. 끼어. 원래 여기서 이제 한 명을 데려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를 풀어주면은 오소나? 안 나올 거면 됐습니다. 거기서 사세요. 오 나왔네? 저기 다른 문은 열쇠가 있어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죠. 야 오소는 은근히 셉니다. 어이구 야 치소 미친놈이. 화염 법사한텐 화염이지. 나는 내보내줘. 화염이랑 싸워! 뭐야 얘 꺼져.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울 생각 전혀 없었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 동료가 쓰레기라서 센 동료를 좀 섭외해야겠는데? 경험치까지 다 매겨가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내가 먹을 경험치를 지금 하나도 못 빨고 있는데. 포니테일장 앞으로 오세요. 지금! 예스! 아 잠깐만 뭐 저 방어막질이야. 딱 서! 그렇지! 건방진 녀석. 해골 주제 말이야. 딱 돼! 깜찍하고만 하죠. 칼슘 덩어리 놈들. 이번화 썸네일 필요한데 나. 오. 최악의 원데드. 튀지엠이었나? 아 이제 나오는 거 아니야 슬슬? 아 여긴 아니지. 다음 맵이었지. 이번 화는 냉기 정령을 주인공으로 쓴다. 냉기 정령 은근히 생긴 거 멋있기 때문에 너라도 일단은 킵해두자. 못 찍을 수 있으니까. 걸렸냐 나? 언제 걸렸어? 아 이거 아니잖아. 잠깐 뭐였지 그러면? 일단 네가 싸워. 난 지나간다. 아 왜 이렇게 호전적이야 이씨. 어디서 이씨. 뭐였지? TGM 아니었어? 아 갓모드네. 아 갓모드네. 아 써있는데도 못 보고 있었어. 뭐였지 그러면은? 나 계속 헷갈리는데? 아 무적이었어? 시점이 뭐였어 그러면은? 아 TFC야 TFC. 어 그렇지. 아무도 없으십니까? 아 레벨 낮아서 얘가 나왔네. 아 너라도 찍자야. 아, 너무 근데 안 찍히는데 잘 깔끔하게. 아 야 왜 이렇게 얇어. 좀 뚱뚱해야지. 됐다.
너라도 찍자야. 어쩔 수가 없다. 썸네일이 뭔가 필요하긴 하니까. 어디 춤을 춰, 이씨. 어, 뭐야? 버틴다고, 시방? 잡아. 그렇지. 굳이 말고 가서 하면 안 되니? 대타. 야, 얼정이었네. 그렇지. 그렇지, 쏴! 원거리로 승부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 쏘는구만. 이게 왜 이래? 버그에 걸려. 아, 너무 빛나고 있다, 지금. 죽으시고요. 그렇지. 좋아, 좋아. 아, 잠깐만요. 화정은 화뎀 10 안 들어가니까 너무 약하잖아, 내가. 50% 차이야. 빨리 가 싸워. 그렇지. 늑대도 한 마리 보내고. 얼마나 좋아. 늑대 은근히 좀 잘 넣어. 13이나 넣었어. 화살 한 발보다 좀 덜 넣었네. 개 같은 거. 이리 와! 뭐하냐? 빨리 잡아. 그렇지. 여기 이제 가면은 그분이 나오죠? So you're the one. How nice to meet you. 아, 쉽고요. 싸워라. 그렇지. 냉기 쓰네. 야, 주댐. 야, 강하다. 재밌어. 40이씩 들어가. 와. 어, 야! 와, 세상에. 초급이었으면 살았는데. 들어와. 혼내줘야겠구만, 직접. 그렇지. 아프면 저렇게 도망갑니다. 졸려나죠? 그렇지. 이쪽은 4인 팟이라고? 어, 야, 잡았냐? 아, 내 건데. 마크 안토스 어쩔 뻔했어. 책은 땅에 떨어지면 안 돼. 이거 버그 걸리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책 자체가. 도케 이거 게임이 이동합니다. 되게 허접하게 나왔네요. 소매치기. 이게 다냐? 뿔 달린 투구. 오. 아. 찌릿찌릿해. 뭐야 이거. 떠나볼까? 딱히 전투력을 새길만한 게 없는걸? 주꾼의 전투력을 이 여러분들이 정한 걸로 쓸 겁니다. 댓글에
저번 죽음의 저번 화의 죽음의 군주 이번 화의 화염정령의 전투력을 썸네일에 있는 몬스터의 전투력을 적어주세요. 난 그런 댓글이 달렸으면 좋겠어. 약간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썸네일에 적힌 몬스터의 전투력을 좀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원합니다. 이화는 거인과 만모스였죠? 거인과 만모스의 전투력이라던가 여러분들 전투력을 정해주면은 제가 추가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미지로 카드를 만들어서 몬스터마다 카드를 만들어 특징 같은 거 써놓고 그러고 놀 겁니다. 레벨업 했어? 너무 잘 올려주는 걸. 포인트 3개나 남았네? 언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잠깐만. 누워 빨리. 눕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좋아 좋아. 체력이지? 아직 210이면 체력 높은 것도 아닌데. 회복은 지구력 회복이 어우 야 회복 능력인가 여기도 있구나. 좋죠. 이러면은 많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회복 저건 뭐야? 아 매직화 재생 있네. 맞아 이런 거 있었어 바닐라에도. 야 좋구만. 다음은 뭐 찍을라나? 은신 25% 됐어. 5%는 됐어. 궁술. 궁술 이것도 안 찍었어나? 궁술 찍을래? 은신 어떻게 해야지? 별로 강해지고 싶지 않아. 이번에는 약간 노가리 까면서 행복해지고 싶은데 강해지는 것보다. 아 맞다 책 주러 온 거지? 나중에 비질런트 썸네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전투력을 다 측정해줘야지. 들어갈랑 말랑 하거든요. 딱 전투력에 이제 평균점을 딱 찍어놓고 극혐. 숙련도 다 올라가죠? 부가도 올라가 버리네? 야 회복 49 이렇게 쪽쪽 빨아먹고요? 다크워드 통로라고? 이거 DLC의 던가드 쪽에서 있는 통로인데 여기서 서브로 나와버렸네? 이건 좀 심한걸. 저 통로를 통해서 버서를 만나러 가는데 꽤 후반 진행인데 나름. 돌프들 왔어? Good to see Skyrim still has such fine people. You give an old man hope. Did he now? Does he have information about our war? Is that the way? I'll have to make. I just can't. If you'd allow me to indulge myself for a moment. 관찰에 마음 놓고 편하게 물 좀 마시자. I'm sure you've already noticed the markings. They're quite unlike anything we've seen before. Daedric, not even Falmer. None of them are a match. Quite curious indeed. Now, I'm not sure that you're quite as attuned as I am, given my extensive years of experience. But can you feel that? This
마법도 좀 쓸까? 트랩으로 좀 잡고 싶은데? 트랩이 하나밖에 설치가 안 되는 게 너무 흠이야. 트랩은 가성비가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개 설치돼도 상관없을 텐데. 그렇게 자유도를 높게 보는 게임도 아니면서. 아이, 그 자유도를 높게 치는 게임이면서. 함정 여러 개 설치해서 한 번에 죽이는 그 재미를 안 만들었다는 게 정말 흠이다. 그만 떠들어. 어깨빵 하면 스킵이 됩니다. I need you to come with me immediately. Let's go. 가자. I said let's go now. Technically, don't worry. You can return to your petty squabbles and meaningless research. 엉덩이 하트 모양 그려져 있는 거냐? 아, 흑혐. 아, 왜 이렇게 졸립지? 아, 오늘 오래 못 하겠는데. 들어가시게요. 네 전투력도 조만간 잴 거야. 만카노. 요 녀석. 요 녀석들. 아, 스카우터 그 저성능. 아, 극혐. 쟤는 안 됐죠? 쟤는 될 때까지 들어오고 싶지 않았는데. 나중에 내 걸로 변하면 쟤는 좀 느리거든요. 아, 그랬나? 쟤 되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내가 쟤는 안 되나 보다 내 걸로 되면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남의 거일 때가 더 좋은데 나는. 어차피 다 내 거니까. It is good to meet you in person. I've given us a chance. The situation, I believe it. The energy. 마그너스의 눈. I'm afraid it's not. You must understand. 나 지가 좀 하지. 나 시켜 먹고 말이야. My order will not act directly. As you may have learned, the world is not indeed many in the order believe it. 도와주겠어. I fear his perception may be more coherent than ours. I am sorry. Now it is within you to succeed. Never forget that. I'm sorry. Were you about to say? 예언자는 그 아까 갔던 아까 갔던 정령 대장간 쪽에서 입구 쪽에 좀 가까운 중간 위치에서 지하로 내려가서 다른 맵으로 나가면 있습니다. 뭐라고 한 거야? 이거 물어본 다음에 가도 되거든요. 물어보러 가죠. 너무 몸이 민기적 되고 있는데 내가 옳지 않아. 비켜! 여기는 대기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연속으로 배우는 게 힘듭니다. 대기를 못 시키기 때문에 나가서 하면 대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돌프들 랩으로 보내놓으면 좋은데 돌프들이 학상방에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돌프들 지금도 있나? 쟤 자주 없어져서 기억이 안 나. 여기 앉아있거나 이 방을 쓸 텐데 지금 없죠. 지자르구 방이고 얘가 이제 얘가 지자르구나. 여기 있다. 너 왜 여기서 기분 나쁘게? 고맙네. 고맙구먼. 알려주겠나? 아는 게 맞은 노인네입니다. 나이를 허투루 먹은 게 아니지. 여긴 없는 거냐? 치사하게. 하긴 학생들은 뭐가 나와도 대응을 못 하겠지.
어디 보자. 암흑지대. 더네이 예언 같은 경우에는 데드릭 프린스 마냥 대화 스킵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들어야 되거든요. 아이고. 어디였지? 여기 보물상자 있네. 이거 화살이 아니라 나무 그거였어? 여기였나? 아닌 것 같은데. 베란즈! 힐 줄게! 내려와. 독한 녀석, 결국 안 오는구만. 쟤네한테 죽은 애들 정체가 뭐냐? 농민이냐? 아니면 더센게 있었는데 같이 죽은 건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렇지, 레벨업. 체력 220. 아, 뭐야, 나 돌아왔어. 정신 안 차린다, 갑자기. 이게. 오늘 게임을 너무 많이 했어. 2시간이면 많이 한 겁니다. 아, 요즘 게임에 대한 그게 없어. 아, 왠지 좀 움직이고 싶어, 나가서. 또 오전이 높아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아, 좀 나가서 약간 산책도 하고, 대중교통만 이용하지 말고. 걸어서 저도 다니고. 아, 연천 사는데, 연천인데, 공기 좀 맡아야지. 비올때 아니면은 어째, 오존에 미세먼지 아주 그냥. 바깥 냄새가 아니라 버스의 그 퀴퀴한 냄새를 더 맡는 것 같아. 자연의 냄새가 아니라. 그만 떠들어. 모든 영상 공용어로 해놔야겠다. 썸네일에 나오는 몬스터의 전투력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누군가 다뤄놓지 않겠어. 그럼 그거 보면서 참고하는 거지. 아, 다른 게임도 포함. 좋은 생각이야. 기준이 있어야지 좀 알아듣는 게 편해. 새 게임 들어가는데 본 적도 없는 몬스터보다 얼만큼 더 강하다 그러면 모르니까. 알았어, 그만 말해. 지팡이 저거. 비키시오. 비키시오. 비키라고, 이씨.
여긴 왜 몬스터들 청소 안 해놓는 거냐? 솔직히 얼마나 된다고 넓이가? 그냥 다 죽여놓으면 되지. 기술로. 이런 드러고 따위 정도는 그냥 밥 먹듯이 잡을 수 있잖아,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약하네? 이거 냉기저항 가져갑니다. 에너지 너무 오링났는데? 아,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나? 아, 이거 한번 끊어야겠다, 일단은. 끊고, 나 오늘 3시까지 달릴라 그랬는데, 에너지가 너무 없네요, 여러분. 이거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는, 요즘 바빠서, 요즘 좀 많이 바빠서 에너지가 너무 없네요. 하루하루가. 아, 일단 돌프들한테 가서 변화법부터 배우자. 내일 금요일이고 내일 열심히 하고 주말에도 열심히 하니까 오늘 너무 헤딘 걸? 나 오늘 그거 별모서 거리 찾아다니다가 일부 맞추고 별모서 거리 몇개 했어요. 근데 재밌지가 않아서 안 했고 안 올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부에서 스카이림인데 야 아저씨 왜 자고 있어? 노인네는 밤잠 묵는 거 몰라? 아 아저씨 진짜 아 눈치가 없어. 일어나서 맞이해야지. 에? 돈 내놔. 감방진 녀석. 변화. 찍었냐 나 이거? 아싸 이제 쓸수 있다. 어디 있느냐? 77 7번 이거 은근 세거든요. 퍽 찍으면은 막 배율이 올라가는데 굳이 그렇게 쓰고 싶진 않고 옷 입고 써야지 슬슬 이제 고급 의상도 질렸어. 아저씨, 우리 내일 대화하자고 아저씨. 사보스 아른에 대해선 여러 가지 말할 게 많은데 다음에 하죠. 아 재밌었고요. 에너지가 너무 없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내일 금요일이니까 많이 많이 게임하고 금요일하고 딱히 시간이 더 많은 건 아닌데 일단은 토요일 아침에 올라가야 되니까 또 영상이 토요일은 저녁 방송을 하니까. 내일 별모소 없으니까 내일 많이 보죠. 그럼 이건 뿅! 요즘 별모소 거의 계속하는 것 같다.